네, 이번에는 잉코딩 하는 겁니다. 파리 만들기. 프로젝트까지는 하고, 시퀀스까지는 하고, 어쨌든 해서 커서 짜서 동영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동영상을 전체적으로 MP4 파일이든 AVI든 파일을 만들어서 자기 SNS는 어디, 블로그도 올리고 싶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것도 되게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면 편집을, 아까 막 그, 제가 컷하고, 편집 도구할 때 사용했던 타임라인입니다. 싶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파일을 만들게요, 그냥. 프리미어 CC 할 때나, 30초만 가죠. 30초만 갈게요. 예. 여기다 해서, 이거 좋아요. 30하고 00 프레임 하면, 뭐지? 잘못 눌렀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르고, 여긴 버리시고요. 30초가 되는 겁니다. 이총 타임은. 근데, CC, CS6를 쓰신 분 같은 경우에는, 뭐가 분명히 있는데? 뭐 있는데? 라고 하실 텐데, 요거는, 여기 우클릭 하시면 작업 영역 막대라고 있어요. 인코딩 파일을 만들 영역을, 예,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작업 영역 막대. 요거대로 인코딩이 돼요. 파일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두면, 13초 16프레임 여기까지 인코딩이 되는 거고요. 파일이 되는 거고, 요거를 끝까지 가면, 예, 자신이 원하는. 그래서, 30초까지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간간이 이 뭐지? 그게 나올 거예요. 모자이크가. 저 개인적인 폴더 트리를 이제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모자이크 할 테니까 그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가겠습니다. 요거는 내보내기 있죠. 미디어. 그러니까 이게 익스포트인데 한글화되면서 저도 사실 이걸 적응이 잘안 되게 돼요. 미디어 누르면 창이 하나 뜹니다. 그래서 내보내기 설정을, 예, 요 차항대 설정 말씀드리면, 뭐, 크게 말해 설정은, 요건 요, 그, 뭐 있죠?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거에 대해서, 예, 설정 값이고요. 여기가 좀, 어렵다기보다는 여기를 좀 해야겠다. 내보내기 설정이고요. 시퀀스 설정일지는, 아까 우리가 만든 시퀀스, 우리가 작업했던 시퀀스랑 똑같이 가겠다는 건데, 우리 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 보면은, 여기 또 많은 이 파일, 압축되는 코덱들을 지원합니다. 요거를 선택했는데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게 H.264죠. 사용자 정의를 보시면 이거 사용자 정의예요. 여기 뭐 디폴트로 다 나와 있는데 뭐 하이 퀄리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유튜브 VR, 비메오 나와 있어요 다. 예, 이렇게 됩니다. 어허, 어허. 됐죠? 오디오도 이렇게. 320으로 가는구나. 네, 그러네요.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출력 시퀀스라고 시퀀스 테스트라고 이게 파일명 됐고 이렇게 MP4 보이시죠? 그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이그 어디에다가 저장할지를 결정해서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좋은 게 뭐냐면 보이시죠?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다 바로 올릴 수가 있어요. 네. 로그인. 오케이. 됐습니다.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채널 이름 복필이죠? 예, 복필입니다. 재생 목록? 아, 되게 많죠? 라이프 해볼까요? 메이커 유튜브 해볼게요. 제목. 프리미어 프로 직접 업로드. 테스트. 했고요. 개인정 뭐 목록이 없음. 태그 어도비 프리미어. 이거는 근데 사실 유튜브를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내보내기 있고 대결이 있는데 대결은 미디어 인코더가 뜨는 거고요. 내보내기는 여기서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디어 인코더까지 설명하면 좀 시간 걸리니까 내보내기 바로 할게요. 바로 되죠. 30초짜리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크기 조절. 했잖아요. 그것도 이펙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영상 인코딩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인코딩을 빨리 하고 싶거나 그러실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효과를 안 쓰는 게 좋아요. 근데 또 영상인데 효과 안 쓰려고 그렇고 뭐 하냐 라고 할수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좀더 욕심낸다고 하시면 PC를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고요. 예, 안 그러면은 그냥 하나 걸어놓고 밥 먹고 TV 보고 오다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인코딩이 끝났죠? 파일 업로드. 아, 유튜브에 올라가는 시간이네요. 요거는 좀, 이거는 뭐 인터넷 그 시간을 회선에 따라 다를 수 있겠네요. 저희 집이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안 들어온대요. 방금 뭐 해가지고 요거는 뾰로록. 자, 올라가는데 뭐 별다르게 뭐 창이 뜨고 그런 게 없죠. 유튜브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가 뜨는지는 몰라가지고 딴 창에다 지금 열고 있거든요. 요게 제 유튜브 채널입니다. 북피디고요. 아, 구독자 전혀 없죠. 예. 동사 떴을까요? 안 보이죠? 예. 이상하죠? 하지만 약간 스크롤해서 내려가면 짜잔, 바로 뜨죠. 프리미어 프로 직접 없는 동. 근데 동사 왜 안 뜨지? 희한하네. 어찌 됐건 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뭐 컷하고 뭐 이런 거하고 직접 없는 데서 한 그 인코딩해서 올린 화면입니다. 지금 보면 요게 지금 작업 중인가봐요. 저희가 1920, 1080 그걸 올렸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360으로 되는 거 보니까 작업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초까지 이공이 됐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리미어에서 작업을 하고 별도의 인코딩, 아니 별도의 그 작업 필요 없이 바로 거기서 업로드까지 된다. 이게 얼마나 편리합니까? 옛날에는 저거 안 돼가지고 그 CSX까지는 다 뽑아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업로드하느라 그냥 오우. 아주 이게 된다는 거. 아주 매우 매우 심각하게 신기합니다. 보이죠? 아까 제가 테스트라고 손까지 다 나와있네요. 요거는 지울 거고요. 네, 지울 거예요. 근데 확실히 뭐 네이버 TV나 그런 건 아직 안 됐네요. 유튜브는 역시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식어서 만들고 컷하고 인코딩해서 업로드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세 개를 한꺼번에 보기 힘드니까 제가 나눠서 만들었고요. 어쨌건 다음 시간에는 자막 넣는 거거든요. 괜찮아요. 편해요. 자막 넣는 거 그 포스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복피디였습니다.